서울에서 강제역 역을 맡은 김남길입니다. 오늘 영화 처음 보고 아쉬운 부분도 많고 좋은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영화 어떻게 보셨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좋은 얘기 많이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판도라에서 정혜 역을 맡은 문정희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영화 어떻게 보셨는지 저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네, 잘 보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장 역의 정정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도 오늘 영화 처음 봤습니다. 아까 시사회에서 영화 본 다음에 기자님들께 제가 재밌게 보셨습니까? 라고 여쭙곤 하는데 오늘은 재밌게라는 말이 잘 안 나오는 먹먹함이 있네요. 이 영화는 영화에 대해서 얘기하고 인터뷰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영화인 것 같습니다. 시국과 맞물려서 많은 관심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판도라에서 빈섬 역할을 맡은 김대명입니다.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영화 보시고 많은 이야기를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판도라에서 연주역을 맡은 김주연입니다. 추운데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통령 강석호 역을 맡은 김대명입니다. 제가 대통령 역을 맡았다고 할 때마다 웃으시는데요. 대통령 역을 최선을 다해서 수화를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영화를 보시고 안 좋은 얘기는 사적으로 저에게 해주시고요. 좋은 얘기만 기사로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좌석 채우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감독 박정우입니다. 일단 감사드리고요. 혹시라도 이 영화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전적으로 그것은 제 탓입니다. 기타노치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기자분들께 질문 받기 전에 한 가지 안내 말씀드립니다. 관객분들의 즐거운 영화 감상을 위해 저희 영화의 결말에 대한 질문 및 기사화는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화와 관련된 질문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문을 받도록